깨지는 게 정상이야. 정상인 거죠? 자. 안 깨지게 먹는 거, 그 술집에 돈을 얼마나 갖다 주시겠어요? 아, 맞아요. 그거 제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야지요. 맞아요. 장모님, 다 드셨죠, 이제? 다 먹었느냐고? 네. 다 먹었어, 이제. 배부르시죠? 그럼, 어쩌라, 네. 어쩌라고. 아니, 이제 배를 부르니까, 어. 냉정하게 얘기한 사이들, 원하시던 연예인들 다 만났어요. 네. 그죠? 어. 네. 솔직하게 본 느낌들. 장모님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 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그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모이기가. 그래서 오늘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는 인기 투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이는 들 수가 없습니다. 그 투표는 딱 한 번, 한 번만 줄 수 있어요.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피부과 의사예요. 일단 저를 사이로 뽑아주시면 피부를 10년 젊게 드릴 수가 있어요. 아~ 네. 아~ 네. 10년. 그 다음에 저를 또 사이로 뽑아주시면 절대로 이렇게 청소, 빨래, 설거지 이런 것들을 따님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과장된 공약이 아니라. 네, 시간 초과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어. 네, 남자입니다. 저는 저 건강검진은 그 제가 꼬박꼬박 챙겨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술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술 싫어합니다. 네, 꼭 썼으면 하는 거고, 네. 아주 착실한 남편, 와이프만 전화가 하면 집에 들어가는 남데렐라. 기호 2번입니다. 와, 남데렐라. 네. 기호 2번 남데렐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저 원서방은 앉아서 해야 돼. 서서 하는 거. 네, 앉으실게요. 3명 조연아입니다. 3명 조연아입니다. 사위보다는 아들 같은 존재로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텐데, 아들 같다고 해서 TV 보면서 발을 올리거나, 아들 같다고 해서 어머님이 드라마 보는데 뉴스를 틀거나, 뭐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네, 그런 짓은 절대로 안 하고요. 저는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고 저를 뽑아주신다면 다 누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면 보톡스를 이용해서 젊어질 수는 있겠지만 마음으로도 젊어지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모든 누나들과 함께 이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모실 수 있는 차가 벤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탈 수 없는 이 그건데 전국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회입니다.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대가 보내준 장미 한 송이 이별의 선물로 어머니 화이팅! 가세가 더 찬! 가세가 더 찬! 장미 한 송이 장미 가세가 더 찬! 하지만 오늘은 예쁘지 않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눈을 다 감아주시고요. 자, 함서방이 마음에 들고 내 사위 같다. 아, 정말 내 사위로 삼고 싶다. 탐난다. 하나, 둘, 셋.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든다. 저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제 누가 보다도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변서방. 저는 또 응원가도 있죠. 똥떨어동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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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셋! 조서방이 마음에 든다. 손을 들어주세요. 김치국 마시기 없습니다. 이 손소방 내 사이였으면 좋겠다. 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저 남서방이 내 사위였으면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어? 안 되신 분이 계세요? 그 투표를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이십니까? 솔직히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안 들었어요. 아, 왜 안 드셨어요? 오래 안 드시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죄송한데, 어머니 죄송한데 저기 통역 좀 해주세요. 아, 오래 얘 나무자리에 앉아있으니 허리가 아프대. 네. 허리가 아파가 정신이 아니, 없어서. 아니, 있는데 앉으세요. 그래, 바꿔주세요. 예. 얘가 원래 지스코가 심해요. 아, 심해가지고. 아, 오, 야, 야, 갑자기 그랬으면 한편 확신했는데. 하시면 어머님만 따로 재촉하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아시는지. 예, 다 아시죠?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어머니 주무시면 안 되시고요. 저희 성인 누군지 아세요? 뭐 변선배다 하던데. 역시.
솔직히 이르면 역시 전 변씨여서 행복한 게 오늘 처음입니다. 자,